네, 안녕하세요. 지프로입니다. 오늘 현장 갔다 와서 이제 장비를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작업을 마치고 나면 항상 장비를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내시경인데,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피부 케이블, 이 케이블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.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이 케이블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작업을 갔다 오면, 요거는 이제 실리콘 오일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부터 썼던 거고, 내시경도 마찬가지고, 샴푸투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노즐도 마찬가지고, 요 실리콘 오일을 항상 이걸로 세척과 함께 코팅을 항상 해줍니다. 그러면 이게 배관에 넣을 때도 되게 잘 들어가고, 그리고 피부에도 보호가 돼요. 그리고 특히 샴푸투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딱 짠 다음에 이 오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줍니다. 발라주면서 이렇게 오일을 코팅해준과 동시에 케이블을 세척하는 겁니다. 세척을. 네,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요 실리콘 오일은 피부 코팅에도 좋고, 그 다음에 회전 노즐 사용하시는 분들 로토에다가도 이렇게 실리콘 오일을 사용해줘도 좋아요. 그리고 특히 샤프트도 피부에다가 항상 세척과 함께 코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장비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비가 내구성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하루의 마무리는 장비 정리를 하는 것이고, 오늘 밖에서 작업을 했는데 하는 족족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. 샤프트도 돌리다가 중간에 얼어버리고, 내시경도 막 다 얼어가지고, 여기에 막 얼음이 붙어있는 거예요. 막 꺼내니까. 근데 확실히 이 오일을 발라놓으면 좋아요. 왜냐면 이 오일을 발라놓으면 이 물하고 케이블하고 붙지가 않아요. 배관 내에서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케이블은 내시경 케이블, 그다음에 샤프트 케이블, 그다음에 노즐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는 실리콘 오일을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